제시 가정에 양씨 명당에 너는 제자가 분명하다. 하나 닦은 공로가 너무 없어서 신이 줄을 타고 맥을 잡고 이렇게 오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제대로 된 조상 가리를 한 것도 아니고 신의 초가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제자로 태어나서 궁금하고 알고 싶고 알아야만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빌고 닦아야 될것 같은 느낌은 많이 줘. 근데 진짜 누가 와서 아까 스님이 아까 조상이나 허주를 잡을 때 봤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너한테 자꾸 이 마음 줬다, 저 마음 줬다, 저 마음 줬다, 이 마음 줬다. 확신을 못 주니 오늘은 제자인가 아닌가 그 판단을 내주고 이런 허주들이 들어와서 너의 마음을 못 잡고 무당집에 기웃기웃거리고, 완전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판단 못 내게 헷갈리게 했던 거 오늘은 그 줄을 잡아주는데 그런 허튼 기운들이 들어오면 네가 제자를 할라 해도 못 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10년 가까이 신바람으로, 조상바람으로, 그 다음에 조상을 가리를 내고 무당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등기 잡기의 바람으로 네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 지금부터는 제시 가정이 주인공이고, 제시 가정의 용궁불사 할머니가 네 몸주야. 그러니 잘 찾아보고, 오시는 느낌을 잘 받아보고, 그 밑에 애기 동자들, 애기 선녀들, 애기씨들이 있다고, 너 지켜주자고, 너의 몸주에서 들어설 거니까, 잘 이제 음악에 맞춰서, 스님이 기운 넣어줄 테니까, 느낌대로 몸을 풀어. 그걸 무감이라 그래. 그 무감을 서서 네가 노는 거를 보고, 어떻는지, 본인도 어떤 마음이 드는지, 느낌으로 알수 있어. 보이고 들리고는 아니야. 알았지? 응. 자, 이렇게 들고, 응. 누가 오셨는지 물어봐봐. 누가 오셔서 이렇게 제자한테 펄쩍펄쩍 뛰자 하고 하는지 느껴지는 대로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렇게 뛰면 신이라 해도 신이었을까? 네가 알아야 갈수 있겠지. 응. 느낌에 속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해준다. 느낌으로. 응. 누구신지 물어봐봐. 어떤 할아버지? 물어보라니까. 자, 뛰면서 물어봐. 이제부터는 뛰면서 너를 뛰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바로 서고. 들어. 팔을 들으라고. 어깨 밑으로 내리는 거는 신령님들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물어봤어? 또 그분을 안 알려주시면 또 새로운 분을 찾았어야지. 눈 떠. 이거 네거 맞잖아. 아까 선생님 들고 왔는데 아니라 했잖아. 왜? 여기 황금색으로 있어야 신으로 보이니까. 그래, 들고 서라고. 발 들고. 이게 네 거야. 나무에 오색천 매여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 그래. 아까 여기 여혼신 제일 먼저 와서 너한테 꽃대신이다. 이름 지었고, 선왕각시라 이름 지었고, 네가 기도 갈 때마다, 들에 갈 때마다, 산에 가서 기도 드릴 때마다 이것들이 붙었겠지. 아까도 스님 아까 조상꽃 할때 왔었잖아. 네 몸은 이렇게 열려 있지. 나는 네가 봤을 때, 네가 뛸때이 귀신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이 옷을 갖고 왔는데, 나는 영적으로 네가 지금 네 몸에서 뛰는 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니는 아니래. 근데 오색 천도 보이고,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보이고, 천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보이는데, 그래, 선왕각시잖아. 쉽게 말하면, 왠지 그거를 연결하면 선왕각시가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와서, 이게 선왕각시가 돼서 신하고 싶고, 신이어야만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기승전 나는 신이고,
너한테 보여주고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고 네 몸을 탐하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것들은 신이 될 수가 없다. 너한테 신이 되려고 오는 분은 기다리고 있고 제일 먼저 무감을 썼을 때 너한테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게 땡땡땡땡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 땡땡땡땡을 못 찾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줘도 니는 몰라. 그쪽에서 들어와서 이 허주들을 다 내몰아야 그 다음 니가 자기네들이 할머니도 모시고 오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와.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 찾지 말고 지금부터 저 음악에 맞춰서 너를 지켜주는 애기씨들 찾아와. 느낌으로 그냥 빌어. 뛰면서 빌어. 나는 모르니까 니네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가자.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응?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여기를 들고 왔다 갔다 니 뛰는데 자꾸 와서 이렇게 흔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먼저 들어와서 꽃 대신이다. 대신 할머니다. 야리고 남자도 됐다 여자도 됐다 너를 이렇게 현혹을 시킨다고. 알았어? 응. 가자. 흔들어서 귀에다가 흔들고 여기 물어봐. 누가 왔는지 누가 와서 너보고 뛰자 하는지. 누군데 와서 맨날 신하자 그러고 신감으로 눈물 짓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 걱정하게 하고 제시가자. 엄마 아버지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응? 누구야? 느낌이 없어? 그럼 하지마. 신 안 하면 되잖아. 니는 눈으로 봐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니한테 맞춰주는 신은 없어. 응, 너는 평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묶고 어디 돈 벌어가지고 딴 데 가서 신고 타고 신이라고 착각하고 네 눈에 보이면 그게 단 줄 알고 살면 돼. 그래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네 고집도 만만치 않잖아. 그럼 누가 뛰는데? 누가 뛰면서 그냥 뛰라면 그냥 뛰지. 팔을 이래가면서 누가 뛰는데? 뛰는 건 내가 시켜서 뛴다 치자. 어, 이 방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건 누군데? 너는 어쨌든 기승전 네가 풀려야 푸는 거고 네가 본 거라야 보는 거고 신이라면 나한테 이래야 된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보여줘야 내가 보지. 들려줘야 내가 듣지. 말을 해야 내가 알아듣지. 이 식이잖아. 절대 신은 말이 없다. 보이지도 않고 느낌으로 알 수 있어. 이신전심 통하면. 그 다음에 많이 닦으면 보여. 들리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되면. 그 네 몸을 뛰는 게 누구냐고 그러면. 안 궁금해? 그럼 선생님이 정해줘? 선생님이 정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부터 할머니가 내 몸주구나 하고 물 떠놓고 3년 공덕 드려 이러면 3년 동안 드릴 거잖아. 누구 말에 의해서. 그리고 누가 만약에 저쪽에 법사한테 갔는데 아니야 넌 그거 아니야. 너는 물 떠놓고 대감 할아버지를 찾아야 돼 이러면은 아 이거 잘못됐나 하고 니는 나한테 욕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렇게 너한테 감이 없을 때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막아버리는데. 근데 너는 신이라 생각하고 물 떠놓고 빌 건데. 그럼 신과 귀신 사이에 뭔가 커뮤니티가 정리가 안 되면 무당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구타로 들어가는 거야. 그 사람과 신과 이 제자 사이 소통이 안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하러 무당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네가 몰라도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너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가 왔으니까 물 떠놓고 너는 3년 동안 공덕 드려야 돼 하면 하겠다며. 가리가 전혀 안 잡혔고 내가 그러잖아. 엄마 데리고 오고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너 혼자 살포시 판단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거는. 설사 이렇게 느낌을 줘도 설사 우리가 신굿을 해서 느낌을 줘도 네 식이 아니면 너는 안 하는 거야. 그 네 식은 없다 이 말이야 공식이. 응.